오마이 유전자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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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건가요? 제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건강이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44년간 한국 스포츠와 인연이 좀 있습니다. 제가 하는 운동이 아무래도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인보다 10배 이상으로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고요. 게다가 위축성 위염 진단도 받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을 받아서 아직 갱년기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져서 갱년기를 앞두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. 탁구 감독 현정아입니다. 오늘 알약방을 통해서 이 탁구공처럼 활력 넘치는 저만의 건강 라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탁구의 세계화를 이끈 살아있는 탁구 레전드 현정아 감독의 건강 라이프를 공개합니다. 자, 킹이 딱 들어가게. 때로는 강하게, 때로는 순하게. 건강한 관절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정아 감독의 특별한 방법. 지금 공개됩니다. 먼저 병원을 찾았는데요. 표정이 어째 영 불안해 보이는데요. 제 가족 역은 아버지께서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고요. 또 어머니께서는 한 20여 년 정도 당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골다공증, 허리디스크까지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. 저도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제 건강에도 많이 약간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.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랫동안 당뇨병과 골다공증 치료 중인 어머니 때문에 건강에 대해 더 민감한 현정화 감독. 그런데 최근 잦아진 관절 통증이 가족력 때문은 아닐까 걱정된다는데요. 평소 건강관리에 힘쓴다는 현정화 감독의 유전자 검사와 함께 점검해본 건강 상태. 그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.